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에게 하루 300g씩 권하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매일 300g씩 챙겨서 드시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해지고 또 암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암 식사요법의 다섯 번째 원칙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하라. 이 세 가지 식품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식품을 천연, 면역, 부활제라고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유산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장에는 300종류나 되는 장내 세균이 100조 개 이상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장에 있는 세균, 뭐 그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장내 세균에는 좋은 균인 유익균과 나쁜 균인 유해균이 있습니다. 유해균이 많이 번식하면 장내에 독성 물질이나 세균 독소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암도 쉽게 유발됩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문찬신 원장님도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이제 건강한 사람, 이제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방구를 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암의 전조 증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면역력이 무너지면은 그만큼 암이 쉽게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좋은 균이 많이 번식하면 나쁜 균이 힘을 쓰지 못하고 암도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균도 막아줍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좋은 균이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하나의 균이 아니라 당질을 먹이로 해서 많은 양의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을 총칭해서 유산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피더스균, 불가리아균, 아시도필루스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산균입니다. 나쁜 균은 대부분 산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성이 강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번식을 못합니다. 따라서 유산균이 번식할수록 장 속은 산성이 되므로 나쁜 균이 번식하고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죠. 최근의 연구에서는 유산균 자체를 자극해도 면역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페론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암을 공격하는 NK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K세포가 대표적인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이제 세포죠. 근데 이것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내에 나쁜 균, 유해균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이런 NK세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암을 억제하려면 유산균을 장 속에 많이 번식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유익균, 유산균이 득실득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제 먹어야 될 게 무엇이냐? 다양한 유산균이 함유된 요구르트를 추천하는 겁니다. 이처럼 요구르트 등으로 좋은 균을 공급해서 나쁜 균을 억제하는 방법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을 공급해서 간접적으로 좋은 균이 번식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방법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유산균, 좋은 균들의 먹이를 뜻하는 거고 이제 그 균 자체, 어떻게 보면 좋은 균을 공급하는 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워낙 그 유산균 제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암 식사요법에서는 충분한 채소와 함께 해조류, 콩, 꿀 이런 것들을 함께 섭취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조류, 콩, 꿀, 채소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프리바이오틱스가 됩니다. 유산균의 좋은 먹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르트로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넣어주면은 이 유산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미 프리바이오틱스 먹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에서는 유익균이 득실득실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요구르트를 자주 먹으면은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는 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군도 풍부한데요.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제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암 식사요법을 지도할 때 요구르트를 반드시 권한다고 합니다. 적당한 양은 400에서 500g 정도인데요. 이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최소 300g 정도는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을 가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이 요구르트가 아무래도 우유로 만들다 보니까 이 우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사선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요구르트를 권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했을 때는 우리가 우유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우유가 일단 젖소들의 사육 환경도 그렇고 또 먹이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유에도 이게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고 있고 또 우유가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다루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유로 만드는 요구르트가 과연 좋겠는가 이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요구르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르트를 선택하실 때는 항상 좋은 우유로 만든 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그런 요구르트들 있죠. 대부분 이제 음료로 먹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설탕과 그리고 이제 또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구르트 선택하실 때는 이게 뭘로 만들어진 건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좋은 우유로 만든 뭐 그릭 요거트 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일반 마트에서 그런 것들을 구하기 쉽냐 했을 때 사실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가 이런 뭔가 장내 환경 때문에 요구르트를 매일 300g 내지는 500g 정도를 먹어야 한다면은 저는 차라리 요즘에 워낙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혹은 뭐 청국장, 우리나라의 전통 식품인 뭐 발효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유산균이 많거든요. 그런 식품을 대체해서 먹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잘 모르지만 뭐 제가 의사도 아니지만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읽고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서 물어볼 때 약간 이거는 우유 때문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일단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되 제가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뭐 들은 것들, 책 읽은 것들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장내 유익균 측면에서 우유나 요구르트를 먹을 바에는 차라리 발효식품을 더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좀 결론을 지어보면요. 장내 유익균 증가는 암 예방과 억제에 관련이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하루 300g 섭취한다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할 것이고요. 면역력이 증가하고 암을 억제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내 유익균 증가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과도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꼭 암에 걸리지 않아도 이렇게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내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